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충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서 민달팽이는 정말 골치가 아픈 존재죠. 세촉과 연한 잎, 꽃몽우리를 갉아먹어 심각한 피해를 끼치죠.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농약을 치기가 꺼림직하고 또한 식물에 피해를 입힐까봐 망설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피었던 신비디움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이렇게 민달팽이가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웠습니다. 꽃을 보려고 1년을 가꾸었는데 이렇게 되니 제 가슴을 파먹힌 듯 아려오네요. 올해는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아직까진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달팽이 유인제를 사용해 보았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민간 비법을 찾아보니 맥주에 담뱃가루를 넣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여 해보려 하였으나 담뱃가루가 없어 달팽이 유인제를 넣어 보았습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종이컵 한 개에 대략 30개 정도의 유인제를 넣어줍니다. 맥주를 유인제가 살짝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베란다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분 옆에 놓아두면 됩니다.
진달팽이에게 부패를 제공했던 힘비디움 화분에도 이렇게 놓아주겠습니다. 저는 약 5-6일 간격으로 교환해 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비디움이 몽우리가 생겼는데 이렇게 유인제를 나눠서 아직까진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실라리아의 꽃들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지요. 올해는 베란다의 난들이 무척 평화로워 보입니다.